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성이라의 덱에 쏠려 있지만 내일 상장하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죠.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 상장일 체크 포인트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주 조합에는 원래 배정된 수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입뿐 없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율 예측 때 10.66%를 기록했었는데 배정 후에 25.26%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다 15일 확약입니다. 15일 뒤에는 시장에 풀리게 되는 물량이 24만 3,500주 정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수요 예측 때 결과를 보면 6개월과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15일과 1개월 확약만 존재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네개 기관에는 배정을 아예 안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3개월과 6개월을 신청했는데 15일 확약으로 배정을 해준 걸까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넘어가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유통가는 물량을 계산해 보면요. 37.48%로 소폭 감소하게 되더라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27.50%로 높다 보니까 기관의 확약 비율을 적용해도 큰 차이는 없었네요. 금액으로는 63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서 보면 기존 주주가 73.36%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혹시 루니처럼 기존 주주가 공모가 부근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좀 낮지는 않을까? 이 부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는요, FI, 재무적 투자자들과 개인 주주들 되겠어요. 보면, 지난해 8월, 장외에서 2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때, 기업 가치를 2천억 원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공모가 기준의 에이프릴 바이오의 시총은 1,682억 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프리 IPO에서 받은 밸류보다 낮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공모가 근처에서 막 쏟아져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관사인 NH 투자증권도요, 이때 20억 원어치의 주식을 취득했는데요. 주당 취득가액은 21,788원입니다. 공모가 16,000원보다 비싸게 산 거예요. 요런 부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죠. 룬이 또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프리 IPO 때 기업 가치를 5천억 원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공모가 기준의 루닛 시가총액은 약 3,156억 원 정도였습니다. 사실 뭐 루닛이 상장일에 왜 도대체 좋은 성과를 냈는지 정확한 해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적으로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개인 주주들의 상황을 볼까요? 자, 38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본 결과,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보면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수 호가 중에서 공모가 16,000원 아래를 부른 호가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쩌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매수 호가는 다 2만 원, 뭐 3만 원대예요. 루닛도 상장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외에서 거래한 개인들의 매수 단가는 죄다 3만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에이프릴바이오의 확약 비율은 25.26%로 아주 낮지는 않고요.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7.48%, 기존 주주 비율은 27.50%, 유통 시총은 631억 원. 여기서 기존 주주의 비율이 좀 높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개인 주주들, 공모가 근처에서는 바로 팔지 않을 확률이 좀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 루닛이 상장일에 고가 기준으로 33% 수익을 찍어줄 수 있었던 이유에는,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고 뭐100% 확신할 수는 없죠. 우선은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루닛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확약 비율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우선 체크를 하시고, 하지만 가장 큰 우려 요인은 성일 하이텍과 상장일이 겹친다는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단타를 노려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시다면 공모가 16,000원 밑에서는 한번 매수해봄직하지 않을까라고 아주 살며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접근은 조심하셔야겠고요.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 잘 파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은 편히 푹 쉬세요.